맛집 가고 싶은데 뭐 여자친구도 없었고 혼자 먹기 좀 그렇잖아. 일식을 많이 하는구나. 일식? 일식? 의식. 의식은? 사람들 눈 이렇게. 아, 예. 식당 오픈 키치니까. 왜 웃겨? 식당에서 이렇게 사람들 뭐 원하는지, 뭐 내 커스텀 누구인지 봐야 돼. 뭔지 알지? 진짜. 근데 연애 때 이런 게 있잖아. 서로 귀엽게 생각하고, 그죠? 예, 좋잖아. 예. 말이 너무 다 통하면 싸워요. 맞아요. 아직 한국말이 좀 서툴러요. 예, 예. 아니, 근데 여기 의사소통은 충분히 되는데요. 네. 아, 같이 먹고 싶다. 어? 같이 먹고 싶어요. 앞치마 왜 입고 싶어? 왜 입고 싶어? 나 지금 잘 못 들려, 이거 소리 때문에. 아, 너무. 더? 아니, 더 틀어줄까? 아니야. 내가 보니까 그렇게까지 너무 웃을 건 아닌데 너 이제 오스틴이 하니까 그냥 뭐든지 좋아 보이고 현빈 씨는 그런 거 잘하잖아요.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웃긴 건 아니었는데 하나도 안 됐어. 한국어를 제가 빨리 알려드려야 될 것 같고 근데 그래도 배려심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첫째 날에 완전 이미지는 좋았었던 것 같아요. 본인은 약간 바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? 나는 상관없어. 바보처럼 나와도 되고 상관없어요. 그냥 내가 내 와이프 웃으면 돼요. 이 웃음 모습 보면은 괜찮아. 바보처럼 또 계속 할게. 내 여자 내 와이프 위해서. 와, 야, 멋있다. 젠틀맨이네, 아, 역시 아메리칸 스타일이야. 잘 키우셨네. 그래. 저런 남편 다시 만나고 싶다. 멋있다.